사무가 지금 올려져서 1월 7일 날 작년 1월 7일 본부로부터 전복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해라라는 말과 함께 현수막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카톡방에 62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양쪽으로는 성장을 했고 저희 도가님들이 이번 동안거 1차, 2차, 3차를 갔다 오면서 마음들이 많이 변해서 제대로 된 남을 아끼고 내 앞에 온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라는 다짐도 했었고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직접 제대로 옮겨보겠다라는 다짐도 많이 하고 성큼성큼 앞서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스승님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좀 더 친밀감 있고 좀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스승님의 일을 하는 데에 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삶을 잘 살려고 해야지. 스승님을 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님을 도우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객이 전도가 되는 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이 방향을 잘 잡아주려고 스승님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스승님 삶이고 스승님은 이 세상에 할 일을 할 게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둘러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래서 내가 혼신을 다해가지고 지금 정체돼 갖고 있는 우리 그 형제들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뛰어들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뛰어들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우리 질량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질량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과거에 이럴 때는 그 우리가 살기 위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우리를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 하고 또 힘이 없으니까 힘을 또 갖추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때가 우리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갖춘 게 있고 뭔가 이루어놓은 게 있다면 이걸 얼마나 잘 운용을 할 때냐라는 거죠.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뜻있는 일이 무엇인지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갖추어졌다. 또 이런 게 모지되면 조금 더 갖추면서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있는 삶을 안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도 이제 앞으로 뜻있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 삶이 그 좋은 아주 즐거운 삶이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뜻있는 삶 살아보자가 아니고 뜻있는 삶을 살아야만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살면 삶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 요것 때문에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있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들 생각을 해요. 크게들 생각하면 안 되고 뜻있는 삶은 어떤 게 뜻있는 삶이냐면 내보다 낮은 데를 위해서 사는 게 뜻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보다 낮은 곳. 내보다 나은 곳을 위해서 뜻있는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현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현 위치가 어딘가. 요걸 모르면 뜻있는 삶을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이제 알고 우리는 바르게 풀어서 바르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요거는 내보다 낮은 곳을 위해서 살아야 뜻있는 삶을 산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법으로 사회를 위해서 사는 이제 이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이게 이제 제비 공부죠. 정법으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산다. 요거 이게 이제 정법의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할 것인데 봉사라는 것은 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하는 겁니다.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과거에 내가 식당을 큰 걸 하고 종업원을 막 이렇게 여러 해서 데리고 있었어요. 너무 잘 나갔죠 그때. 그때 잘 나갔으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그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뒀죠. 그럼 당신 밑에 종업원이 있냐? 없죠. 없는데 지금 네 위치가 어디냐? 여기다 이 말이죠. 과거의 거는 놔라. 과거의 거는 너한테 준 사주에 너 기본적으로 저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발복할 시기가 돼서 그때 너한테 많은 인연도 주고 경제도 주고 뭐저 환경을 주었느니라. 주어서 그걸 많이 이렇게 너의 에너지 질량만큼 사람을 많이 주었더니 이 사람이 많이 오고 경제가 오니까 너의 공부는 안 하고 그 질량을 자꾸 받아갖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너무 큰 짓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질량이 자꾸 모이더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 질량인데 이게 자꾸 이게 보탬이 돼갖고 자꾸 오니까 질량은 크게 이제 왔는데 이걸 이끌라 그러면 너 질량이 모지래니까 여기서 다시 쫙 내려갖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사업의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는 그 방편으로 나가면 니한테 인연을 주었다. 많은 경제도 좋고 어떤 환경도 좋았는데 니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인자부터 니가 이끌어야 되는데 바르게 이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자리를 물러난 것이고 사람은 다시 흐트러졌으니까 이 경제도 전부 다 이 사회로 돌아갔고 이러니까 네 자리에 다시 왔다.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라고 보낸 거거든 이게. 그러면 현재의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거부터 중요하게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바르게 해야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하면 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부터 올라간다. 가는데 네가 노력을 해서 네가 쌓아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이제는 과거에 네한테 준 사주에 주었던 에너지는 네가 잘못 써가지고 다 뺏기고 이제 네가 쌓아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요거는 준 에너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노력하는 만큼 다시 올라가는데 이 노력하면 다 경제적인 거고 인연이고 다 좋아요 또 다시 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올라가면 넓지는 법이 없느니라 요거죠. 요건데 아주 사회 떠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밑에 해야 됩니다. 여기 떠드는 일을 요 밑에다가 하는 방법론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비 회원들이 해야 될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디 뭐 떠딛는 일을 한다 하니까 막 인류를 향하는데 막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50명이면 50명이 모였고 100명이면 1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분류들은 말이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 이게, 복지나도 무슨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 요새 뭐예요? 도우미? 간병사. 요런 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업을 하다가 이렇게 늘 하다가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쭉 내려와가 요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 내가 그 주부 주부로 살다가 뭔가 뭐 크게 이렇게 맞이 못 해가지고 지금 요 자리에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 층이 있어요. 5만 분야가 다 있을 텐데. 하나를 대충 건드려 보자고. 한두 개를 건드려 보자고. 뭐 전부 다 지금 오늘 공부할 수는 없고. 내가 간병사가 된다. 간병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네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왜 바르게 가냐? 당신이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요 가는 거거든요. 행편이 좀 요 안 갑니다. 어려워졌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여기서 더 어려우면 저 사람처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려우면 저 사람처럼 된다.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공부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봉급을 주든 어떤 식으로 무슨 경비를 주든 어떤 식으로 사회가 너한테 다시 경비를 줘서 요런 자리에 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내가 이러한 분들이 있고 내가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요래 가지고 간 거거든. 요까지 간 것까지는 쌤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내 형편이 어렵고 그걸 벌어야 되고 그런 일할 일이 있고 이래서 간 거. 이거는 쌤쌤이다 이 말이죠. 네가 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일하는 데까지는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한 거지. 거기에서 네가 이게 여기서 얻으려면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나도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일깨워지는 거. 또 이분들이 하는 걸 보고 이만큼 어려워지는 데는 어떤 면들이 있는가 이런 걸 살피면서 내 공부하는 거 요런 게 있다면 이거는 네가 소득입니다. 이게 소득이라는 얘기. 돈을 버는 거는 소득이 아니라 버는 게 아니고 사회가 준 거예요. 이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꾸 올 수 있는 거죠. 경비를 써가면서. 이게 사회 구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왜 내보다 더 어려워졌나. 그래갖고 간병을 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조금 뭐 처음에는 아이고 고마운 것 같지 이렇게 하지만 조금 며칠 이렇게 하니까 짜증을 자꾸 부린단 말이죠. 잘해주는데 짜증 부려요. 조금 더 잘 안 해준다고. 지는 공짜로 하면서도.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실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만짐에 도와준다라고 하면 네가 왜 짜증이 나느냐면 내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와주지도 안 하고 있으면서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아끼면서 해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이 사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도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위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돕는데 고분고분하면 될 긴데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고분고분할 생각이 없거든요. 비용이 사회를 다 주면서 네가 왔는데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비용을 다 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색을 자꾸 내면서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도움을 받고도 짜증내요. 그리고 또 이게 해주는 사람이 또 신경질 나거든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끼리 바치갖고 놀고 앉았는 게 아니라 또 이건 사회가 해준 것이고 나는 이 상태가 된 것이고 너도 이 상태가 돼서 여기 온 건 쌤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저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 나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짜증을 내는 이 환경이라면 조금 있으면 이것도 내가 못 해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돌다 보면 나도 더 어렵게 될 것이고, 인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니도 병이 들 것이고, 너도 자빠져서 병원에 누울 것이고, 딴 사람이 내한테 그 환경이 올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이 나라에 전부 다 사회 공부를 시킨 나라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만지면, 그러면 예를 들면, 간병사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아, 요런 분들 층, 또 요런 걸 많이 본 사람, 요런 분들이 회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모여서 요런 걸 우리가 바르게 했는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한다 하니까 뭐 이 연구 저 연구 하니까 대단한 걸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 밑에 이 사회 환경, 내하고 처해져 갖고 있는 맞다른 사정 요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연구원이 될 수 있다. 그거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접힌 거 아닌가.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바르게 잘 접했다면 분명히 너는 지금 오늘 요렇게 안 삽니다. 근데 잘못 대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헤팅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딪히고 있어. 이렇게 여기서 울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 게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꾸 사회를 갖다 욕하면서 환자를 욕하면서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요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들지만 이거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이런 걸 논해보고 연구를 해갖고 뭔가 숙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사회 접근을 하면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